근데 아빠는 응? 절대로 너 올해 일 벌리면 안 돼. 사업 안 돼. 누가 투자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응? 움직이자고 할 수도 있고. 아빠는 이제 직장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고 생각을 해. 아, 예. 응? 그리고 이렇게 운전 많이 할 때도 있어? 매일 해요, 매일 해요, 운전. 매일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허리부터 다리가 진짜 안 좋으셔. 예. 응? 허리는 이네 개가 지금 아빠 디스크 있단 말 안에 이 있는데요. 붙었는데. 예, 있는데 그냥 참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리잖아, 이렇게. 예, 저려요. 지금 허리부터 이 다리가, 왜냐면 이거는 고질병이야. 일병이야, 일병. 근데 자꾸 이게 힘들다고 그냥 일만 하시면 안 돼. 근데 지금 본 사람이 자꾸 일만 시키네요. 우리 일을 저질렀잖아, 많이. 아빠가 돈 까먹었잖아. 아니야? 많이 까먹었어요. 저희 어? 집안, 예, 땅다 진짜야, 팔고, 예. 아빠. 어? 그리고 조상이 준땅 있는 거 팔아본 건 뭐야, 이거는? 그러게요. 어? 팔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았네. 응? 왜냐면 그거 팔고 더안 좋아졌어. 응? 근데 아빠는 누구도 못 말려. 내가 한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려. 그것만 피해 갔어도, 그냥 갖고만 있었어도, 그냥 직장만 다녔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아.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들죠? 후회가 많죠. 응. 근데 후회가 많은 거는 뭐야? 이제 다 지나가고 내가 일다 벌린 거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먹었어. 응? 이제 또 있어, 아빠. 한 번에 또 내가 금전 까먹을 일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귀 닫고 눈 닫고. 왜 아빠는 한 번에 뭘좀 보강하고 싶다. 아, 요거 하면 되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꾸 일을 벌렸어, 지금까지는. 그래서 엄마랑도 많이 싸웠던 거야. 응? 그리고 몰라. 지금 누구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꼭 굳이 도와주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없고요. 뭐 응. 그냥 자식들 뭐 좋아하니까 자식들이나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제 도와주고 싶은 애는 뭐딸 도와주고 싶고 아들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아니면 집안 형제들은? 형제들도 뭐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일단 위에 누나가 있고 하나는 뭐 여동생이 둘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잘뭐 사업도 하고 잘 살고 근데 여동생 바로 밑에도 사업 뭐 하면서 잘 살고 있고 둘이 힘든 사람은 누구야? 예? 힘든 애. 그 이제 막내 남동생 이게 뭐 힘들 것까지는 없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뭐 돈이라도 있으면 땅이라도 사가지고 그 자기 터를 하나 이렇게 좀뭐 사업하는데 그 냇가를 큰 대형 냇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리나 어떻게 좀 땅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돈이 있으면 그런 해가지고 좀 먹고 살게끔 조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가진 게 없어서 좀 그게 조금 제일 아쉽죠. 나야 뭐 있든 없든 뭐 상관없는데 그럼 동생은 어디서 렉카를 하는 거야? 오산. 오산? 우리 신도도 여기 천안에서 크게 하는데. 렉카 크레인. 렉카지, 렉카. 네. 아 그래요? 네 특수 렉카 렉카. 크레인 큰 대형. 태형. 300톤, 네. 250톤. 그, 뭐, 동생은 잘 되겠어요? 막내, 그거는. 열심히는 해요, 예, 걔가. 열심히. 노력은 엄청 잘해. 예, 응? 그거는 근데 저도 인정. 뒷심이 약해, 자꾸. 아. 응? 그래서 지금까지 일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기는 항상 만드는데 힘이 부친대, 자꾸. 그래서 몰라. 동기간 하나는 불쌍해도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 자꾸 그래. 왜 나도 코가 석자잖아. 그렇죠. 응? 근데 아빠는 얘도 도와줘야지. 쟤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너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응? 그 마음을 좀 엄마한테 좀 써봐. 응?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응? 작년에 응. 돌아가셨는데 지금 잘 계시는지 아니면 저한테 서운하지? 서운한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엄마가 뒤에서 도와준 게 얼만데, 예? 그러니까요. 본인 한번 잘 사는 거 보는 게 엄마 소원이었어. 슬금슬금 와갖고 돈 내달라고 그러고, 슬금슬금 와서 땅이나 팔아달라고 그러고. 쌈짓돈까지 다 줬대. 맞아요. 자식이 뭐라고 그래서. 근데 마지막 임종을 못 지켜드렸어? 왜냐면 본인이, 엄마가 본인을 못 봤대. 그게요. 이제 매일같이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버스를 하니까 출근을 시켜놓고 내내 이제 언니한테 이제 집에 가거든요. 이제 낮에는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조금 그차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한 30분인가 1시간 늦게 집에 갔어요. 막 가니까 마당에 도착하니까 그때 막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가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운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만 한뭐 10분만 참고 가시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10분을 못 참아가지고 가셨다고 근데 후회되는 거는 조금 그냥 안고 그냥 일찍 갔으면 임종하는 거를 봤을 텐데 그런 후회가 많죠. 몰라, 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러잖아. 저는 뭐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 미치죠. 지금도 후회가 많으니까. 근데 몰라, 엄마가 본인이라면 많이 도와줬어. 다른 사람들 몰래. 예. 응? 엄마한테는 항상 애기였대. 철부지 애기. 근데 저 엄니를 지금 저기에다가 추모공원에 그 저기에다가 모시고 있는데 집 앞에다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엄니는 이제 여기 돌아가셔도 여기다가 내가 앞에다가 모신다 어디다 그랬는데 모실라고? 집 앞에 집 앞에 어디? 지금은 이제 산인데 바로 집 앞에 조그만 논 하나 남은 거를 팔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집 앞을 사서 바로 마당 앞에를 그 그걸 지금 마당 앞에다 둘라고? 예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묘 앞을 자기 마당 앞에다 둔 사람이 어딨어? 가면 자손도 안 되고 본인 애들도 답답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럼 응? 그냥 가까운 산천에다가 모셔주는 게, 모실라면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 당장은 못 움직이셔. 응? 그래도 가깝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응? 내 자, 지금은 자식이 엄마 기른 가라를 갈라줘야지. 서로 하지 못한 말을 풀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또 그래서 진옥에서 길 갈라줘야지. 저승문을 열어줘야 어머니가 답답하지 않고 얼른 훌훌 털고 가시지. 응? 그리고 지금 보면, 어머니 유품도 다 정리가 안된것 같아. 응? 원래 영정사진 왜안 태웠어? 태워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태워야지. 49제 끝나면. 괜찮던 장롱에다 모셔놨죠. 응? 속에다가. 혼을 못 두잖아, 저렇게. 응? 그리고 어머니 원래 반지 있던 게 있지 않았어? 단지요? 반지, 예. 폐물. 이거 누가 갖고 있어? 그거 다 누나가 팔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응? 그거는 왜요? 몰라, 그거는 며느리 주고 싶었대. 몰라, 미안하대, 며느리한테는. 지금 며느리가 주고 싶어도 뭐 옛날에 그 며느리를 좀 미워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랑 저랑 이제 이미 남인데 주고 싶어 했겠어요?
그때 당시 예전에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 응? 그래서 왜 아빠랑 처음에 살면서 서로 많이 싸웠잖아. 그렇죠. 응? 성질도 들었고 본인도 들었고 와이프도 성질 만만치 않고. 예, 예.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어머니가 봐왔던 거야. 내가 막 엄마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다 자꾸 그래. 그래서 아빠는 다른 거 아니야. 일단은 엄마랑 본인이랑 서로 풀게 있대. 본인도 부모한테 할 말이 있고 엄마도 본인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걸 듣고 갔어야 되는데 서로 못 듣고 간 거야. 네, 맞아요. 나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진짜 길 갈라줘. 구태서 길 좀 갈라드려. 잘 사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대. 큰애가 지금 몇 살이야? 말띠니까 지금 34세야. 근데 얘가 엄마를 많이 원망 많이 했어? 아무래도 같이 안 사니까 원망 많이 하겠지. 그 애들을 놓고 나간 거야? 그렇다고 봐야죠. 응? 그리고 본인이랑 원 와이프랑 살 때 서로 치고받고 단 적 있어? 뭘 집어던졌든지. 왜 그런 것도 이번 저기 집사람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나랑 이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만나시는 분은 아빠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냥. 아니 지금도 아빠랑 같이 만나고 삼 같이 한근 살지는 않고 왔다가 막았다 해? 예, 예. 절대 누구 합칠 생각은 하지 말래. 예, 아니 저는 합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아빠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요. 예, 예. 알고 있어요. 그 성격도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서로 왕래는 할 수 있어. 아빠 힘들 때 와서 그냥 조금 도와주고 서로 위로만 할 수는 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 뭐 밥도 해드리고 뭐 뭐 또 그런 건 잘해. 예. 그리고 뭐 빨래도 하고 또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뭐 나쁜 생각은 갖지 않고 있어요. 그쪽에 웬만하면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지. 근데 아빠는 꼬라지가 나 맨날 한 번씩.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냥 지내는 거죠. 그게 얼굴로 드러나니까 문제야. 별것도 아닌 것도 확 소리 질러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겠다. 아까도 아빠 땅 같이 들어오는 엄마나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땅 조그만한 거 뭐 있어? 남아 있는 건 집 앞에 이제 새로 이제 팔아서 샀거든요. 산 거. 그쪽 한번 150평. 그 원래 집 있던 건 어떻게 했어? 그거는 이제 넘어가죠, 딴 사람한테. 이것도 아빠 잘못한 거지? 뭐 남 탓하기는 그렇고 제가 대만 셌으면은 뭐 넘어갈 리도 없겠죠. 제가 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내가 꼭 지고 있거나 뭐 다른 거. 동생이 뭐 사업한다 뭐 한다 또 서로 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넘어간 건데요. 뭐 잘 좀 지키지. 집 좀 잘 지키지. 예, 지켰으면은 뭐 그래도 또 남부럽지 않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음력 6월에는 절대로 남의 상갓집 가지 마세요. 6월에요? 음력 6월 달에. 그리고 음력 7, 8월 달에는 운전하실 때. 왜냐면 자꾸 이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요때는 신경 바짝 쓰셔야 돼. 그래야지 거리로 내가 놀랄 수 없는 거야. 그래야지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조금 그때는 조금 신경 좀 바짝 쓰고 그리고 한 번씩 해독이 안 될 때가 있나 봐, 아빠가 술이 해독이. 자. 예, 안 돼가지고 온몸이 그냥 매맞은 것처럼 아파요. 근데 또 먹어.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자주 먹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내잖아 몸에서 해독이 안 돼, 아빠. 간이 무리가 됐어. 옛날에 먹은 게 무리가 돼서 지금은 이게 풀어서 해독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열 곳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어디다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몸에. 지금 뭐 굉장히 땀이 많이 나요. 술만 먹으면 덥고 몸이 뜨겁고 더워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이 술이 안 깨니까 아침에 이것도 비몽사몽이에요, 아빠. 아빠가 어쨌든 사람들 태우고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많이 조심하고 움직여야지 괜찮으셔. 그리고 몰라, 아빠 여기 온 거는 엄마 길이나 잘 갈라줘. 아직 집에서 못 뜨고 있으니까. 따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딸이 지금 뭐 결혼 않고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데 사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몰라, 사이는 몰라. 걔도 소심해 너무. 딸은 성격 강해요. 예예. 맞아요. 걔는 옳은 말 또박또박 다 해야 돼. 그럼 사이가 어찌 보면 차분해 보이면서도 성깔이 있단 말이야. 저한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 결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혼인은 신고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쟤네들이 끝까지 간다는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 그래. 그래야 딸한테 괜찮은 거야. 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하는 애야. 근데 걔는 승질 죽여야 돼. 말 조심해야 되고. 따박따박 그냥. 어쨌든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아빠 건강. 올해 나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렇게 들어오시는 어머니 망제 잘 갈라줘야 아빠가 말년이 조금 편안하신 거예요. 그 절대로다가 저건 하지 말고 어머니 산소 문 앞에다 두지 마셔. 그건 나중에 상의 잘해요. 예, 털을 보고 움직이고 갈 수 있는 날이 있고 움직이는 날이 있으니까. 아직 5년 동안은 최소 5년 동안은 안 움직이시는 게 나은 거야. 안 그러면 이게 집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우한껴. 그래서 저는 또 돌아가시기 전에 평상에 누워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어머니 앞에다가 모신다 그랬더니 자리 다 해놨냐 편의관에 버떡 일어나시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다 저쪽에 앞에다 해놓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2, 3일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난 또 누인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 앞에다 이렇게 좀 어차피 뭐 산소 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안 돼요. 네? 나중에 진짜 상의 잘해야 돼. 그럼 제가 그러면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라. 그 털을 봐야 되고 갈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답답하긴 하신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길 갈라서 저승을 활짝 열어줘야 돼. 한번 해. 아셨죠? 아들은 장가 언제 정도 갈 것 같아요? 쟤는 갈라면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응? 여자가 없는데 뭐. 그랬잖아. 걔는 지가 마음을 닫았어. 그러게요. 안 간다고, 안 가려고 한 것 같아. 그랬잖아. 갈라면 갈 수, 이렇게 뭐 못난 게 뭐 있어. 근데 여자가 싫은 거요. 싫대. 그러니까, 막 가라고 재촉하지 마요. 가서 이별하는 것보다 나 아셨죠? 그렇겠죠. 예. 됐죠? 제가 예, 음력
음력 그 사고수가 있으니까 음력 7, 8월이요. 조심하라고요.